폴스 이번 앨범에 굉장히 독특한 연습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동전을 붙여놓고 동전을 주우면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잠깐만, 정말로? 동전을 주우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 폐활량이라는 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뭔가 뛰면서 노래하는 거랑 그거보다 더 힘들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공원에서 동전을 풀어놓고 막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서 선생님이요, 어떤 식으로 던지냐면요. 네. 이제 그때 보컬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인 미니스 이제 주소! 허리 감았어. 어제 헤어진 여자 듣지 마. 너는 울고 있겠지만 저는 웃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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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어렵네. 그럼 이거 진짜 한번 그 멤버들이 다 같이 한 거예요? 네,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노래 한번 해봅시다, 노래. 하나, 라이브로. 둘, 짧게. 셋. 사랑이 뭐라고 그게 넌 뭐라고 이게 뭐예요? 저 손님이 하세요. 손님 하세요. 이거 불공평해. 아니 뭐 이사가 뭐 이사 부사장만 해볼게요. 자, 이사 부사장만 해볼게요. 자, 갑시다. 시작. 사랑이 뭐라고 그게 난 뭐라고 지키는 맘마저도 소중하게 해. 너무 아니에요? 나 했어. 그리고 자, 그리고 이분은 이샘 씨는. 웃을 때는 노래 안 해요. 올라오면서 사랑해. 아, 그럼 운동이 안 되죠? 운동이 안 되죠, 이게. 아, 했는데 내가 무의식 중에 힘들었나 봐요. 어떡해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날로 먹는 게 있나 봐요. 어떡해. 이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